여성진 선수가 만약에 오늘 1라운드를 더 줄이고 마친다면 3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흐름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가능해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신안동이 오픈에서도 호주의 트래비스 스마이스 선수가 전반에 8타를 줄이고 또 후반에는 파만 9개를 기록하는 그런 플레이를 봤죠. 그래서 보통 이 총량의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하지만 세 선수 모두 러프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라 떨어져서 런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자, 사실 네. 장유빈도 그린 뒤쪽 어려운 위치입니다. 뭔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후반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기록해야 되는 장유빈입니다. 장유빈 떨어집니다. 네네네. 오랜만에 2분 파로 올라섭니다. 11번 홀 페어웨이 끝 지점이 한 250m 정도가 되니까 드라이버 잡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홀이 되겠습니다. 좁은 공간 잘 올려놓습니다. 상금 순위에 높게 올라있는 선수들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장유빈 선수 11번 홀에서 버디 찬스를 맞이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11번 흐름을 타고 있는 장유빈 선수의 12번 홀 티샷. 아, 김웅택 선수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네. 오전보다는 오후에 들어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네, 흐름을 타고 있는 장유빈. 네. 완전히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빈은 3연속 버디 기회. 좋아요. 나이스 버디. 162m면은 장유빈 선수는 강한 8번 아이언 정도로도 공략이 가능해 보이고요. 아, 네. 거리를 완벽하게 맞춥니다. 장유빈도 버디 찬스. 아, 나이스 버디. 대단하네요. 네. 후반 4홀 연속 버디입니다.